저는 스탠퍼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구글 모바일 앱 마케팅 전직을 하고 있는 박흥근이라고 합니다. 흥이 안 유명한 이제 책의 저자분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신문 뻗으면 기회가 이제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위치한 학교가 합니다. 어떤 과를 전공하셨을까요? 저는 되게 다양한 과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선 스탠퍼드의 하나 장점이 전공을 정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하니까 이제 교양 수업 하나로 심리학 수업을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수업을 이제 몇 개를 채우면 부전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 부전공이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이제 부전공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주 전공은, 그리고 제가 정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했던 거는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공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점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리서치 센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학부 4년 중에 3년은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원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 활동도 했었고,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회가 잘 주어진다라는 점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심리학이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심리, 조직심리 쪽이었는데, 사실 이제 스템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의 수업이 많아가지고,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계속 아카데미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뭐 페이퍼를 쓰고 나중에 뭐 교수가 되고 약간 그런 좀 아카데미 쪽의 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추천을 하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심리학 전공을 했을 때 조금 그 취업의 기회, 스템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대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아마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철학과나 맞아요. 다른 그 문과 졸업생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한정적인 옵션이 하나의 단점이지 않을까. 네. 생각. 그럼 그렇게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그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여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이 3개월 정도로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인턴십 경험을 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3학년 여름에 저는 UN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좀 국제정세나 정책이나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좀 공공기관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국제기구로 가보자 해서 이제 UN에서 학교 펀딩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뉴욕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마주쳤던 한국 외교관분들을 보면서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때 돌연 제가 휴학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사실 이제 취업하기 굉장히 그쵸. 중요한 시기인데 휴학을 하고 뭐를 하냐면 외무고시 공부를 해요. 제가 세 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현실에 눈을 뜨고, 스탠포드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코어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학부생인데 대학원 수업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이제 빠르게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이제 학부랑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들었고, 1년 이제 추가로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빠르게 하게 됐죠. 그때 이제 퍼블릭 폴리시 이제 공부하면서 컨설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남을 것인가, 아카데미에 남을 것인가 갈팡질팡하다가 컨설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심리학을 전공해서 구글의 취업까지의 과정에 도움이 됐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전공했던 심리학이나 대학원 때 공부했던 공공정책 이런 것들은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도움이 됐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이나 뭐 뱅킹이나 IT 회사에서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대부분 취업을 할 때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덕목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있냐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게
프로블럼 서빙 스킬이 당연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직접적인 그런 도움은 아니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제 쌓을 수 있는 코어 스킬들. 근데 사실 구글로 오게 됐던 계기는 그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좀 신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테크 회사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 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모바일 앱 쪽에서 이제 많은 개발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거의 14년, 15년 전인데,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시고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모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꿈과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당연히 채워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제 길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맞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고등학교 때가 됐든 대학교 때가 됐든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지금 하는 일이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맞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 방향성으로만 잘 가고 있다면 이게 빠르던 느리던 언젠가 제가 원하는 곳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비타민 박형은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